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최일남 작가의 풍경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출세 가도로 평생을 살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한 은퇴자가 겪는 복잡한 이야기를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인데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풍경 소리 지연이 최일남 내보내지 정총재가 말했다. 매담한 넥타이가 두 갈래 와이셔츠 위에서 힘이 없다. 너부죽한 쪽이 그나마 밑으로 좀 더 쳐져 자칫 주르륵 흘러내릴 기세다. 무슨 말씀이신지 반은 짐작이 갈망정 부인은 당장 뜨악하다. 머리와 꽁지를 떼낸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다짜고짜 말투에 아무리 익숙한 부부 사이기로 나머지 반은 때때로 헛짚는 수가 많다. 따라서 부인은 흔히 딴전을 편다. 그동안의 진위를 파악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몸에 배었다. 저 사람 말이야, 가정부. 정총재는 잔뜩 짜증이 실린 표정으로 가슴과 양켠에 늘어뜨린 넥타이를 휙 뽑아 주먹에 한 움큼 쥔다. 상징이 풀린 와이셔츠 차림이 갑자기 낯설다. 뱀대가리 모양의 매듭이 바짝 멱을 쥐고 있을 때는 한 남자의 사회성을 대표하는 치장으로 그럴싸하다. 그런데 넥타이를 곁들이지 않은 민자 와이셔츠 바람은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용그림이 이럴까 싶을 만큼 허전하고 쓸쓸하다. 노상 안경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경을 벗고 나타났을 때의 소먹한 느낌과 비슷하달까. 아닌 게 아니라 부인의 뇌리에는 이때 옛 생각 하나가 불현듯 떠오른다. 어떤 친구와 주고받은 얘기 말이다. 그날 친구 쪽에서 꺼낸 화두가 바로 안경이었다. 이상하더라고. 너도 아다시피 우리 그이는 근시가 심하잖니? 안경 없이는 아무 짓도 못해. 하지만 잠자리에서는 벗을 수밖에. 그런데 어땠는 줄 아니? 처음 한동안은 무척 섬뜩했어. 부인이 자발 없이 물었다. 너네는 불 켜고 우동 먹니? 친구는 펄쩍 뛰었다. 아니야, 어떻게 불을 켜? 불 끄고 먹는단다. 그렇담 안경 끼나 마난데 섬뜩하고 말고가 어딨어? 도도미만 싫으면 그만인걸. 모르는 소리 하지마. 칠흑 같은 방이라고 생긴 윤곽마저 분간 못할까? 그이는 얼굴이 유난히 희기 때문에도 쉬 드러나. 게다가 시보야 달 밝은 밤이라도 되어봐.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 덕에 보일 것 다 보이지? 그러노라면 안면을 싹 바꾼 이 사람이 정녕 내 남편인가? 순간적으로 낯이 선 경우가 간혹 있다고. 뻥이 너무 심하다예. 설사 느낌이 그렇다 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뭐. 환상의 타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재미도 있다더라. 얘가 한 술 더 뜨고 나서네.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에. 농담도 못하니? 하여간 사람은 평상시의 거치장 하나를 떼고 붙이는 차이가 엄청 커. 나도 국리가 많아요. 내보내기는 내보내야겠는데 이 나이에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자니 심란하기도 하고. 어쩌겠소? 차츰 쓰임새를 줄여야지. 북박이로 사람을 두고 부릴 형편이 못되면 파출부로 돌려야 하잖아. 식구도 단출하겠다. 뭐, 두 식구는 일이 없는 줄 아오? 두 식구나 다섯 식구나 밥하고 빨래하는 허들의 수고는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매사가 그전 같지는 않을 테니 빨리 현실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는 당신은요? 왜 오늘도 아침부터 차려입고 나섰다가 주저앉고 그래요? 착각도 하루 이틀이지 남이 볼까 무섭네요. 평생 습관이 하루 이틀에 고쳐질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이 진중하게 처신해야 돼요. 시끄러. 스스로도 못 참했던가 정총재가 빽 소리친다. 거칠게 와이셔츠를 벗는 손길이 조금 떨린다. 그 통에 더욱 단추 풀기가 힘겨워 애를 먹는다. 부인은 안다. 반드시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될 가정부 문제를 꽤나 다급한 일인 양 꺼낸 이유를 짐작한다. 공연한 자격지심 탓이다. 부인이 마침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정 총재는 벌써 가정부에게 아침을 차리라고 재촉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로는 이댁 조반이 늦다. 오랫동안 시간에 매여 지내다가 모처럼 한가져 살 것 같다며 늑장을 부렸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자기 입으로 공사에서 노연한 기쁨을 구가하던 정 총재는 작심 3일 아닌 방심 3일 만에 마음판 늘어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맸다. 그러나 느닷없이 부산을 떤다. 일부러 그럴 리는 없다. 자기도 모르게 채비를 하고 나섰겠는데 오늘 아침이 바로 그런 날이다. 출근하시게요? 가정부가 예사롭게 묻는다. 가정부가 말하는 출근은 단순한 출타까지 포함한다. 호텔 조찬회가 있는 날은 여느 때보다 더 일찍 서둘러야 할지언정 식탁을 차리는 처지에서는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 총재는 그 한마디에 퍼뜩 정신을 차린다. 또 실수했구나 여기고 자신의 거듭된 호들갑에 기분이 잡친다. 습관도 병인가 겁이 덜컥 난다. 나중에는 가정부까지 나를 머쓱하게 만드는가 싶어 고리눈을 치켜든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이것들이 어느새 사람을 우습게 알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눈치를 살핀다. 김 기사는 아직 출근 안 했나? 가정부가 아침 인사처럼 던진 말을 묵살하는 장면 전환용 반문이다. 비약어법으로 뒤틀린 아침 기분을 얼버무린 셈이다. 자리는 떴어도 기사까지 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기만 하는 세월이 하도 길어 부부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 그보다는 손수 운전의 초라함이 싫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는 늘 한결같다. 그때그때 호칭과 직급이 다를 뿐이다. 정 총재가 회사 사장으로 들어가면 김대리요. 장관이 되면 김계상이라고 부른다. 직함이 오르락내리락 바뀔 따름인데 정 총재로서는 그냥 기사가 편하다. 입에 붙었다. 10시가 돼야 가정부는 말꼬리를 살린다. 퇴임 후 기사의 출근 시간도 늦추었다. 특별히 하명하지 않는 한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이른 게 언제든가. 가정부의 혀짧은 대답은 그런 암시를 풍긴다. 정 총재는 따분하다. 이따 김 기사가 온다 한들 오늘은 갈 곳이 마땅찮아 승용차를 놀릴 판이다. 그게 견디기 어렵다. 차를 굴려 당도할 목적지가 없다니 번이 세워두고 바라만 보다니 미리 맥이 빠진다. 일생에 드문 일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젊어 한때는 고생께나 했다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고급 승용차가 상징하는 자리를 징검다리 건너듯 차례차례 거쳤다. 노력 못지않게 운도 따랐겠지. 한시도 쉴 겨를 없이 사장, 회장, 이사장, 총장을 두루 역임하고 한 달 전까지도 현직 장관으로 있었다. 그것도 두 번째였다. 비로소 보통 야인으로 낙차가는가 하자 어떤 민간단체에서 제각 명예총재로 추대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을 안 해본 것이 아쉽다면 아쉽되 마음만 먹었으면 그것 역시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그것을 안 한 것은 마누라가 죽으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떨거지들 치닥거리를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오만상을 지었다. 들었지요?
체위원 현관에는 늘 구두가 스무켤레라는 것. 쫄자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이왕 할 바에야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어요? 비례대표요? 서두린 미천을 언제 뽑는데요? 그 돈 가지면 편히 누워 까먹어도 수수십 년 년은 가겠수. 이랬거늘 그 무렵에 또 두 번째 입각 교습을 받아 그나마 없던 일로 쳤다. 불과 달포 전에 물려난 것이 그 자리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위인들은 손금이 지워지도록 손바닥을 잘 비비기 때문이니 어쩌니 물밑 정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찍고 까부르지만 정청재는 그딴 뒷공론에 콧방귀를 펑펑 뀐다. 기관 운영의 운자도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주제에 입으로는 가전 방정을 다 떤다고 치부한다. 그런 치들일수록 어쩌다 장관차에 태워 점심이라도 한 끼 사줄라치면 뒤로 돌아 공치사가 또 요란할게다. 악수를 나누고 떠나는 검은 차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꺾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차에 갈 곳이 막막하다. 비록 장관차가 아니고 회장차도 못되지만 번드르르 하기는 매 일반인 고급차를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았다. 목적지는 잃고 납작 엎드린 차가 자신의 무력을 대변하는 것 같아 못내 조바심을 한다. 정총재의 새 직함도 이름 장식의 방편으로는 일단 버젓하다. 하지만 명함 지뢰로나 알맞다는 것을 누가 모르랴.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춰도 그만 안 비춰도 그만인 명예직인 까닭에 산 총재가 죽은 장관만 어림없다고 다들 여긴다. 이 바닥의 대대한 습속대로 장관은 죽을 때까지 장관이므로 총재가 시위소찬이라면 장관은 명목상으로 남아 수양산 그늘이 관동 80리의 여세를 누리는 폭이다. 왕조시대 이래 정승을 가문 영예와 출세의 완결편으로 치던 사회의 묵은관념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전직 호칭 또한 오래간다. 그렇다면 이건 무언가 정총재는 요즘 들어 허공에 대고 이런 불만을 가끔 터뜨린다. 불과 한 달 만에 사람도 차도 기동할 건수조차 없다니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망정 정총재는 여전히 정장관으로 불려주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총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두 차례의 장관 시주를 포함하여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기 쉬운 그의 눈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다. 어차피 유명무실할 바에야 총재가 차라리 제격이다. 그것으로 눈을 가린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실력을 보강하여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길 판이다.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정총재는 김기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도 영 마음이 썰렁하다. 누구는 옷을 벗자마자 수발 들던 군식구들이 떨어져 나가 홀가분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일게다. 그는 오히려 허전하다. 우선 조수석이 비어 이빠진 느낌이다. 전에는 앞에 앉은 수행비서가 온갖 시중을 들었다. 음식점에 들었으면 시차를 가면 파티장에 얼굴을 내밀면 이제는 아니다. 융단을 타고 바그다드 하늘을 날다가 맨땅으로 내려선 느낌이다. 다 늦게 홀로 서기를 시도하자니 부자유스러운 것 투성이다.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일일 계획 세우기다. 꽉 짜인 스케줄대로 움직이다가 자기 손으로 이틀 사흘치 일과표를 작성하는 일마저 수월하지 않다.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았다. 위로 전화에 점심 식사 초대에 골프 권유에 제법 바빴다. 질색인 것은 중간에 뻥 뚫린 시간이니 온전히 뜬 빛날 매혹이다. 점심과 저녁 초대가 겹친 날의 틈새 처리도 난감하다.
일단 귀가했다가 되짚어 나오자니 번거롭고 빈둥거리자니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럴 만한 장소도 별로 없다. 사온 하나 이발로 때우기도 했지만 그러고도 남는 짜투리 시간이 지겹다 못해 처치 곤란이다. 그런 때는 영화 관람을 예상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막상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늙은이 혼자 무슨 초친 맛으로 깜깜 절벽 속을 기웃거린단 말인가. 초친 맛으로 질 것 같으면 오늘의 산소행 역시 엉뚱하다. 늦가을 찬 날씨에 어쩌자고 부모님 묘소를 찾아 길을 나섰는지 다행히 자동차로 두어 시간이면 닿을 지역이긴 해도 어지간히 멋쩍다. 한다한 정치인들이 새로 큰 역할을 하거나 추락했을 무렵 조상의 무덤 앞에 엎드리는 광경을 상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럴싸하게 보였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본뜨자는 것은 아니다. 마침 외출할 때도 없겠다. 공허한 심정도 심정이겠다. 바람 쐬는 기분으로 겸사겸사 나들이를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내에게 비쳤다. 웬걸 미처 동행을 제의하기도 전에 손사래를 쳤다. 지난 추석에 성묘했으면 됐지 무엇하러 거부간대요? 다시 가면 어때? 자주 갈수록 조상님이 반길 텐데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치고 보고차 왔습니다 하면 이 양반이 아내는 탐탁찮은 기색으로 입을 빼물다가 쭈뼛쭈뼛 덧붙였다. 조상 탓하러 왔느냐면 어쩌시려고? 그래놓고 웃는 낯을 꾸몄던 것 같다. 농담도 아닌 것이 진담도 아닌 것이 불쑥 터트린 말의 서술에 자신이 먼저 되어 조금은 겸연쩍었을까. 뭐라고?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오누? 있잖아요.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는 속담. 갈수록 여자가 그렇게 효를 닦고 격식을 차리자면 취임하는 쪽쪽 갔어야죠. 오라, 성공했을 때 가야지 실패했을 때는 찾아뵙는 게 아니다. 앞뒤가 틀렸다.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비약하지 마세요. 간두어.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잠자코나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혼자 잘 다녀오세요. 나는 몸도 찌뿌드드하고 그러네요. 사람이 어찌 그래. 나 같으면 내키지 않더라도 동무삼아 냉큼 따라 나서겠구먼. 쌀쌀 맞기는. 미안하구려. 정성재는 어느덧 새치가 드문드문한 김기사의 뒷꼭지를 쳐다보다 말고 창밖으로 시선을 옮긴다. 낙엽을 떨군 야산이 하마 잿빛이다. 간간이 섞인 쓰러지기 직전의 단풍이 회색 숲에 점점이 흩어져 아름답다. 실직에서 오는 감성의 낙차는 계절 따라 다르고 이혼도 봄과 가을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을 어디서 읽었든가 본 듯하다. 사람들의 속절없는 노릇을 자연의 전의에 빗댄 발상이겠는데 정송재는 불시에 끼어든 상념이 가당차나 얼른 고개를 흔든다. 자기답지 않은 감상을 밀어내는 한편으로 내친 김에 더 그 속으로 파고들고픈 유혹에 번갈아 빠진다. 긴 세월 직장 생활에 골몰하다가 집안에 처박히게 되면 대개 그런다고 들었다. 강퍅하게 굴던 사람도 여간에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깊은 밤 홀로 눈을 뜨고 있으면 듣는다고 한다. 야반 삼경에 나는 집안의 여러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장이 툭 하면 냉장고는 딱 하고 받는다. 텔레비전인들 가만히 있을 손가 타다닥 하고 장단을 맞춘다. 요것들이 제각각의 채수나 규격에 알맞은 단바람을 내는 분수로 실직한 가장도 제 몸 깊숙한 곳에서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신음을 듣는다고 한다. 둔감해서 못 들었다면 다행이지만 민감한 자는 깊이 잠든 처자식들의 숨결이 고우면 고울수록
나팔꽃처럼 당나귀 귀처럼 한껏 열린 귀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게 마련이라고 했다. 몸을 뒤척이면 뼈마디가 우두둑 비명을 지른다. 그게 두려워 잔뜩 숨을 죽이면 쇠잔한 내장기관들의 음음한 아우성 같기도 한 소리가 괴괴한 야음을 타 한층 또렷하게 들린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은다. 제법 강한 장골이 그를 친대 나이가 시들어 빠진 데다 애초부터 심약하게 생겨먹은 가장의 경우는 어쩌겠는가.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을 한 가지 일에만 코박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밖의 일에는 당최 소용이 닿지 않은 인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딸꾹질하듯 탁 타다닥 하는 것은 물건의 수명이 다 된 탓이 크다. 아니, 그게 신경에 거슬리거든. 아예 플러그를 잡아 빼 밤새 찍 소리 못하도록 다잡으면 그만이다. 천장의 툭 소리는 스팀파이프의 온수유통 때 흔히 나는 잡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다. 정 시끄러우면 스팀 아웃되기 전에 사람을 불러 고치면 된다. 문제는 나의 지긋한 실직자의 귀발금이다. 밤에 혼자만 듣는 불쾌한 암호에 시달린다. 살아도 살았달 것이 없고 죽어도 죽었달 것이 없는 한밤의 어떤 그가 그래서 더욱 가엽다. 그런 사람은 불을 켤 염조차 내지 못한다. 이를테면 무더기 무더기 엉겨 하늘을 향해 솟은 아파트 촌의 밤꽃인 양 띄엄띄엄 불을 밝힌 창은 희망의 한 표징일 수도 있다. 죄다 그렇지는 않을 값에 시험 준비로 밤을 새는 꽃비리의 머리 싸맨 모습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풍경으로 여긴들 상관없다. 어둠 속에 몸을 가둔 채 그것을 바라보는 끈떨어진 자의 눈에도 때로는 위안으로 다가온다. 볼륨을 벙어리로 줄인 케이블 TV 심야 극장은 재탕 삼탕으로 시답지 않다. 열의 일곱은 발가벗고 윗부분만으로 거시기 흉내를 낸다. 탕탕 총질을 한다. 나쁜 놈은 한방에 갈망정, 좋은 사람은 서너 방을 맞고도 멀쩡하다. 종당에는 애인을 어스러지게 보듬고 키스를 한다. 세속의 현실과는 딴판이다. 그짓에 물린 눈으로 쳐다본 바깥 세상의 정밀이 차라리 편안하되 마음은 또 편안하지 않다. 내일에 대비하여 코를 고는 당신들은 이런 복합 심리를 아느냐 묻고 싶어진다. 모조리 불을 껐으면 밤을 못 느낄 것을 듬성듬성 불을 환히 밝힌 창이 있어 밤이 한층 명료하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보다 불 꺼진 창 안에 잠 못 이루는 조민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의 상당수는 아직 내일의 지향이 없어 눈 멀뚱이 뜨고 쇠는 밤을 지킨다는 것을. 그렇다면 정 총재 역시 이런 범주에 든단 말인가? 아니다. 실직자 일반의 속성 묘사가 다소 장황하여 오해를 살만도 한데 달라도 상당히 다르다. 쇠퇴한 노동력이나 지긋한 연세로나 그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먹고 사는 걱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직 여타의 실업군상과 겹치는 특징이 있다면 아까번에 본 것과 같은 고질적 출근병이다. 병통으로 규정하는 게 너무 심하다면 길들여진 습관의 반복적 증후군으로 말을 바꾸어도 된다. 게다가 고통 감내의 방법도 여러 가지다. 나만 몹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죽을 맛이 다가도 여럿이 함께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증후군 원래의 특징이다. 동네방네 나발 불고 다닐 것까지는 없지만
시일이 지나면 사그라지는 유행성 돌림병이나 매의 한 가지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안일 공산이 크다. 성종제의 예를 두고 출근병 아닌 반복적 습관 증후군의 고약한 성질을 가늠할 수 있다. 본인도 그것을 깨닫고 일찍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서두르는 따위 볼썽사나운 짓을 하지 말기로 다짐한다. 하다가도 눈을 뜨면 반사적으로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다. 어떤 날은 아차 도중에 주저앉기도 한다. 오늘은 실수를 면했구나 자위하는데 곧 속이 상한다. 내가 왜 이러고 있다지 서성거리다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찾는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에는 또 시간대별로 자신의 예전 위상을 상상한다. 엿없이 현관을 나선다. 빌라 경비원이 지키고 섰다가 차렷자세로 경례를 한다. 김기사와 수행비서가 빠른 동작으로 승용차 문을 연다. 8시 반 시내를 달린다. 그 사이 조간신문에 대충 한눈을 판다. 8시 55분 청사 앞에 내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때마다 순식간에 나타난 부하 직원들이 작은 줄을 지어 꾸벅꾸벅 인사를 한다. 9시 10분 관계자들의 보고사항을 듣고 하루 스케줄을 점검한다. 10시, 11시, 12시 정중재는 자신의 익숙한 오전 그림자를 쫓다 말고 후유 한숨을 쉰다. 도무지 기다림이 없었던 세월이다. 기다림은커녕 짱짱하게 잡힌 시간을 따라 분단위에 가까운 생활을 잘게 소미며 살았다. 먹는 일도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크게 보면 할당받은 시간의 한 자락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랬으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 처지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웠어도 해방감이 여간 아니련만 오히려 부자유스럽다. 퇴임 직후엔 이런저런 미련이 제법 많았다.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승마는 일진이 나빴는지 나가던 날로 다리를 빼어 물리치료를 받았다.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겠다던 계획 중에 여행이 어찌 빠질라고 두 번째로 꼽았다. 그러나 대번에 시도를 했었다. 해외여행에 앞서 연습삼아 떠난 국내 나들이는 당초에 예정했던 일정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풍경은 휴식이다. 일과 일 사이에 가로놓인 숨고르기의 어떤 장이라고 했을 때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일 없이 끌고 다니는 구경꾼에겐 드디어 적막강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냥 마음을 풀어헤치는 것도 돌아갈 긴장이 전제되어야 포근한 법이거늘 뿌리 뽑힌 나그네 신세로는 되레 초조하다. 정성재는 더구나 들끓는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밥 한 끼 사 먹자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꼴이 재물에 궁상스럽고 초라하다.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만 그런가 했더니 먼저 자리를 떴던 옛 동료나 친구들은 이제서 그것을 알았느냐고 말도 말라고 10분 입맛을 다셨다. 출근 증후군에 감염된 경우 또한 그런 축일수록 비슷했다. 그들이 체험한 치유 기간은 각인각색이었으나 대충 한 달에서 석 달로 잡는 게 보통이었다. 가시적인 증세 소멸이 그렇다 뿐이란다. 속병으로 잠복하기 시작하면 달수로는 계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도질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힘들다고 겁을 주었다. 그게 괜한 협박이 아니라면서 귀뜸한 여러 사례가 듣기에 끔찍한 건 또 어쩌구. 어떤 사람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증세가 날로 심해 병원 출입을 하던 그때 차에 치여 즉사했다. 스트레스 성 우울증에 시달리던 몇몇은 기어코 암에 걸려 이승을 떴다. 들먹인 이름 가운데에는 안면이 있는 이도 있어 벌로 들리지 않았거늘 초기에 잘 다스려 질기게 오래 사는 예가 더 많아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 거기 공 좀 던지세요. 동네 놀이터 옆을 지나던 정총재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으로 흘깃 고개를 돌린다. 놀이터는 길보다 높다. 어른 키 곱절은 될 게다. 그곳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놀던 녀석이 금방 또르르 굴러내린 공과 자기를 동시에 손가락질하며 외친다. 초등학교 9학년쯤 되나 보다. 던져주세요도 아니고 던지세요라니. 아무리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 것이기로 맨입의 사역형 어투가 언짢다. 이 노릇을 어쩐다. 무슨 말버릇이냐고 혼을 내서니 그 쪼무레기에 그 좁쌀 영감이라는 빌미를 살까 두렵다. 군소리 않고 집어 던지자니 불가불 손에 흙이 묻을까봐 싫다.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치자니 어른스럽지 못한 소행으로 비칠까 신경이 쓰인다. 빨리요. 녀석은 응석조로 재촉한다. 뒤늦게 다소 미안한 기색이다. 정총재는 할 수 없이 공을 주어 녀석을 향해 힘껏 던진다. 공이 놀이터까지 올라가다 말고 허망하게 도로 떨어진다. 이번에는 길 건너까지 굴려가다 멎는다. 에이! 아이 녀석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후다닥 뛰어온다. 정총재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웃 안팎에서 맞닥친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 생겨나 정총재의 입지를 마구 흔들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때는 밤 9시 무렵이고 장소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행길가였다. 그날 밤 그 시간을 9시로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자리에서 9시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등 뒤 과일곽에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뗀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9시면 어떻고 10시면 어떨까 하마는 이것도 정총재의 다음 행동과 조금은 관계가 있다. 실상 정총재가 그때 생각한 것은 푸른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싱숭생숭한 마음이었다.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서 교통신호의 가시오 멈추시오를 성마르게 기다린 적이 드물었던 탓이다. 항상 승용차 안에서 건너고 멈추었다. 네그리 복판에 정차해 있을 때는 앞을 서서 좌우로 교류하는 통행인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괜찮았다. 남녀노소의 표정이나 걸음걸이, 계절에 따른 입성의 변화와 여자들의 옷맵시 등을 본의 아니게 바짝부터 살피노라면 그런대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의 평화와 불량과 부자와 가난뱅이의 몸짓을 거기서도 감지할 만하다고 여겼다. 발에 흙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 못한 대중들의 실생활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흔히 타박하지만 당신들의 부엌과 안방을 일일이 살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통계와 여론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가령 승용차 보니답 인파의 활개짓이나 웅크린 어깨를 통해서도 당신들 삶의 얼룩과 때깔을 얼추 엿볼 수 있다고 믿었다. 정총재는 그런 지난 날들을 잠시 회상하다가 길을 가로질렀다. 곧바로 건너지 않고 건너편 못미처에서 오른편으로 살짝 몸을 비튼 것은 다만 몇 발짝이라도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순식간에 계산해서였다. 집으로 가는 마음이 그만큼 바빴다기보다는 술기운이 시킨 짓이다. 친지끼리 어울려 마신 술이었다. 도시의 가로수는 언제부터인가 은행나무 천지다. 그늘을 들이우기로는 종전의 화렵수만 못하되 정갈하고 곧은 성깔이 좋다. 눈에 아름답기로는 가을철이 오히려 전성기나 다름없다. 샛노란 이파리들이 우중충한 건물을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하게 만들지언정 시민들의 가슴에는 모처럼 순수한 우수가 고인다. 그때 한때를 보자고 가로수로 심었는가 싶을 지경인데 그날 밤의 은행나무는 아직이었다. 정총재가 뜬금없이 밤하늘을 우러러 확인했을 리 만무다. 무심코 걷다가 은행나무를 에워싼 서너 남녀의 수선스러운 행동을 보다 말고 느꼈다. 잎은 아직 파랗더라도 열매는 노랗게 여물었으며 남자와 여자들이 그걸 털고 줍느라 한참 부산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몹시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정종재가 버럭 호통을 쳤다. 도시의 9시는 시골에 비하면 초저녁이다. 그토록 이런 시간에 때를 지어 버젓이 은행아를 훔치다니. 이래도 되는 거요? 재차 내질렀다. 왜요? 좀 주워가면 안 돼요? 자동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내닫는 아스팔트 길을 마다앉고 은행을 줍던 부인네 하나가 당돌하게 나섰다. 시민의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훼손해서 쓰겠소? 정총재는 주변에 어수선하게 흩어진 잎새라든가 짓이겨진 은행아를 가리켰다. 공공 뭐요? 문자 쓰시네. 그러는 아저씨는 나무 임자라도 되시나? 덮어놓고 반말이시오. 제2의 여자가 되받았다. 아저씨라니. 황당했다. 처음 듣는 아저씨 칭호가 기막혔다. 큰 시비로 번져 휘둘리기 전에 자리를 떨려던 발길을 그 여자가 붙잡았다. 아저씨가 싫으시면 영감님 그냥 놔두면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거나 날짐승들 차지가 될 거 아닙니까? 하기야 새들이 은행을 깨먹을 줄 모르는지 차들이 질주하는 길바닥이기 때문에 언감생심 날아오지를 않는지 도통 볼 수가 없더만요. 제3의 여사가 곱게 타이르듯 구슬렀다. 셋 다 40은 넘지 않은 듯 했는데 차례차례 꼬박꼬박 대꾸하는 말솜씨로 미루어 금방에 사는 가정주부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영감님은 또 뭐야? 정송재는 물러설 명분을 서서히 찾아야 할 형편이었다. 아저씨의 영감님이면 갈 때까지 간 셈이다. 길숲에 깔린 잡초처럼 흔한 게 그거다. 헌칠한 남근주의의 카리스마를 보탠 위신도 때와 장소에 아랫사람이 있을 때 얘기다. 삼위일체 아기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대로변이기는 해도 사정없이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음과 불빛으로 눈이 부실 따름인 곳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뜸한 통행인의 사각지대에서는 부질없기 이를 데 없는 망상이다. 거풀이 벗겨지고 으깨어진 은행의 구릿한 냄새가 역겨워서도 어서 퇴로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저씨도 싫다. 영감님도 싫다. 그럼 무엇하고 불러드리릴까? 자기 차례가 돌아왔다는 분수로 제1의 여자가 까놓고 빈성거렸다.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우두두두 쏟아지는 은행을 라면 박스와 쌀 부대에 주워 담으며 이죽거렸다. 말다툼은 자기네의 우세승으로 이미 결판이 났다는 투로 기세등등했다. 그때였다. 마지막 쇠기를 박는 소리가 은행나무 위에서 꽥 터졌다. 사장님, 집에서 손주가 기다려요. 참견 그만하시고 빨랑빨랑 댁에 가서 손주들 볼기짝이나 토닥거리세요. 네, 회장님.
이 사람들이 도무지 경우가 없군 그래. 정총재는 고개를 뒤로 삐딱하게 젖힌 채 은행나무 가지를 발로 발로 흔들어대는 사내의 실루엣 같은 검은 덩치를 노렸다. 노리다가 참담한 기분으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내내 분을 사귀지 못했다. 밖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나 보군요. 부인이 조심스레 기색을 살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리와 앉아서 입가심으로 이거나 한 잔 드시고 푸세요. 저번에 애들이 잠 안 올 때 나나 먹으라고 보낸 술인데 온 더 로그로 해서 마시면 덜 달아요. 아시죠? 코엥트로. 부인이 산을 들어 보였다. 혼자 카푸치노를 만들어 먹던 참인가 했더니 술이었던 모양이다. 색깔이 비슷했다. 정총재는 말없이 부인이 따라준 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혀에 닿는 단술의 차디찬 촉감 덕이었으랴. 집으로 오면서 겪은 일을 요점만 주섬주섬 꺼냈다. 부인은 그러자 대뜸 이마살을 찌푸렸다. 상종할 것들을 상종해야죠. 무엇하러 끼어들어가지고 우세를 삽니까? 우세라니 내가 못할 말 했나? 되먹지 않은 짓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노? 못할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고요? 괜스레 체면 깎일 일을 왜 합니까? 격이 맞을 때나 상관을 하든 간섭을 하든 해야지. 까탈 부릴 끈덕지만 찾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수예요.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걸요? 그들을 다루는 법도 배울 겸. 배울 것도 참 많다. 할 수 없잖아요. 아주 딴 나라에 가서 살기 전에는. 정총재는 언뜻 미국에서 사는 아들 딸들을 떠올린다. 그쪽으로 가서 노후를 보낼 궁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후친 마누라가 딱 거절했다. 가려거든 혼자 나가라고 고개를 젓는 통에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나는 벌써부터 치르고 있어요. 치르다니 뭘? 정총재는 눈이 번덕였다. 당신이 오늘 밤 겪은 일 같은 거 들어보실래요? 정총재는 해보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이러지 않는다. 하리망당 트릿한 안색으로 표정이 없다. 날개 잃은 새로 사는 방법을 싫어도 터득할 밖에요. 멀리 갈 것도 없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진작에 달라진 거 몰라요? 김 기사의 속내도 수상쩍고 그들은 모두 눈치 박사예요. 예전같이 섬기는 줄로만 알았다간 큰 코 다치기 쉬울걸요? 식탁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선 정총재는 잔뜩 힘이 들어간 몸을 소파에 무겁게 부렸다. 우연치고는 공교롭다. 바로 다음날 정총재 또래 퇴직자들의 작은 모임에서도 자신들을 에워싼 주변 인물들의 표면이 화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의 앞뒤 형색을 묘사한다 할지 전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번거롭다. 묘사는 지겹고 설명은 지루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장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두서없이 어섞인 말만 고지고대로 옮기기로 한다. 천하에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민심이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이속만 챙기려 들어. 간에부터다 쓸개에 붙었다. 맞아. 그래도 거대한 집합 명사로 몽둥거리면 근사하지. 국민, 시민, 민중, 대중, 서민, 백성, 민초. 풀뿌리는 어떻고 반대편에 인민이 있고 한 대상을 놓고 우리처럼 그렇게 명칭이 많기도 어려워. 아마 세계적으로 드물걸세. 헷갈려. 그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장본이나 위상이랄까 신분과 사상이 드러나게 마련이지. 그런데 재밌어. 같은 말이라도 시민은 좀 더 산뜻하게 들린단 말이야. 체제 보수파에 대한 진보적 이미지라는 도식으로 비칠 뿐더러
범지구적 국제성마저 띠거든 시민혁명이라고 할 것을 백성혁명이나 서민혁명이라고 해봐 우선 촌스럽잖아 핫바지들의 행렬 같아서 그건 말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해 핫바지는 혁명을 못하나 시민이라는 것도 근대적 서구사회의 내림으로는 하나의 신분이었거든 자유와 참정권을 존재한 옳거니 듣던 중 근사한 해석이군 그래 그나저나 어려운 이야기는 집어치우자고 비싼 밥 소화 안 될라 조석 변하는 민심인가 인심인가를 따지다가 골로 빠졌구먼 쉬운 얘기를 하자니 말인데 야 무섭더라 획획 달라지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야속하던가 야속하고 자시고 간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는 내 실직 횟수가 제일 기네. 선배로서 한 말씀 하시겠다? 가령 연하장을 예로 들어봄세. 현직에 있을 적에는 귀찮을 정도로 많이 쌓여 제대로 눈을 주지도 않고 치운 사정이야 다들 짐작할 수 있겠지? 그만둔 다음에까지만 해도 소부라 백장은 되네. 차츰 절반으로 팍팍 줄다가 4년차인 금년 정초에는 얼만 줄 알아? 15장인가 16장인가. 그걸 한 장 한 장 세다가 또 마누라쟁이한테 들켰네. 궁상 떤다고 압수해 갔는데 아마 쓰레기통에 당장 버렸을 거야.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럽던지. 내 집 앞이 파출소 아닌가. 집을 들락거리자면 불가불 그 앞을 지날 밖에. 그런데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번번이 튀어나와 경례를 붙였어. 남들이 이르기를 말려도 소용없는 일이라길래 웃음으로 받았지. 백수가 된 뒤로는 길에서 눈이 마주치면 마지못해 팔을 들어 올렸는데 점점 팔이 밑으로 처지지 뭔가. 요새는 아예 외면을 해버려. 못 보았겠지. 그럴 리가.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 없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얼 잘못했을까 한참 생각했네. 자네는 왜 시종 입을 다물고 있나?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한다더니. 가소로워서 그래. 뭐가 우리 화재가? 물론. 어째서? 어떻게 가소로워? 창피하시들도 않아? 할 얘기가 그렇게도 없어서 째째하게. 나 갈래. 내가 밥값 낼 차례 아니지? 저 친구 왜 저래? 심기가 매우 불편할 거야. 무엇 때문에? 사기를 당했거든. 당해도 크게 당했지.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폭이야. 재직 때 민원까지 해결해 준 친구에게 고스란히 속았어. 저런. 알고 보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몰라. 남의 집에서 구워다 놓은 수탉 마냥 전후 좌우를 분간 못하겠으니 힘들고 고달파서 원. 누가 들을까 어색하지만 말이야. 얼마 전부터 내가 버스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 놀라겠지?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가? 암, 웃기는군. 웃을 일이 아니야. 요금이 얼만 줄 아나? 웃을 일이 아니야. 요금이 얼만 줄 아나? 몰라. 그것 봐. 잘못하면 간첩 소리 듣게 생겼어. 군중 속에 섞여 부대끼노라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어떤 생각? 직접 타보고 얘기하자구. 반드시 옛 동료의 흉내를 낸달지 자극을 받아 시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성재도 오늘은 단단히 결심하고 나섰다. 혼자 지하철을 타기로. 마침 김 기사가 진상을 당해 승용차를 세워두고 고향에 간 이유도 있었다. 임시로 스페어 운전사를 부를까 망설였다. 김 기사도 그렇게 연락을 취해 놓겠다고 했으나 말렸다. 이런 틈을 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호기심이 겸사겸사 발동한 탓이다. 한없이 땅속으로 뻗은 지하철 계단이 우선 섬뜩하게 느껴졌다.
지표면에서 위로 솟구치는 내력에만 익숙했지 땅 밑으로 꺼져드는 일이 좀처럼 없었던 까닭에 조심조심 떼는 발걸음이 위태롭다. 가벼운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라고 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감성까지는 아닐망정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그따 대고 거의 뛰다시피 나대는 사람들의 성급한 발소리가 투당탕 겁을 준다. 늑다리 똥차가 남의 바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구실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 같다. 어렵사리 계단 발길을 끝내고 평평한 돌마루에 서자마자 불어온 바람은 웬 바람. 갑자기 온몸을 휩싼다.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온 냉기가 무사람의 체온을 만나 일으키는 회오리인가 싶다. 때문에 공기가 전체적으로 뜨뜻미지근하다. 대대하게 들쩍지근하다. 걸음을 멈춘 정성재는 땀이 배이지도 않은 이마에 접은 손수건을 꾹꾹 눌러 숨을 돌리는 척 한다. 그제서야 목적지조차 정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잠깐 생각을 가다듬는다. 발길을 돌릴까 말까, 이왕지사 전동차를 타기로 했으니 타볼까 말까, 골똘히 궁리한 끝에 자동 판매기를 향해 걸어간다. 자신이 없는 눈으로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영무원이 표를 파는 창구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렇지. 요금표가 따로 없어 덮어놓고 천원짜리 지폐를 내민다. 전에 모임에서 들은 바로는 한 장에 500원인가 550원이다. 그렇다면 천원으로 느끈하다. 거스름 돈으로 요금을 역산할 작정이다. 영무원이 말없이 정총재를 쳐다본다. 한 장 주시오. 뜨악하기는 내 쪽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담아 재촉한다. 몇 구간요? 구간이라니. 구간도 몰라요. 약간 짜증 섞인 눈치다. 글쎄. 조금 초조해진다. 자기 뒤에 서 있는 청년이 행선지를 말씀하시라고 이른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가야겠는데. 구간을 모르면 목적지라도 빨리빨리 될 일이지. 표 파는 직원이 손끝으로 민 티켓과 500원짜리 동전을 주섬주섬 거머쥐는 정총장의 더딘 손등 위에 그새를 못 참아 던진 등 뒤 청년의 만원권이 얹힌다. 정액권 소리와 함께 정총재의 굶던 거동은 다음 단계에서 또 헷갈린다. 남들 하는 대로 째진 일자 구멍에 표를 디밀기를 예닐곱 차례 차단기가 꿈쩍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들어가지조차 않는다. 영감님, 일자표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화살표가 있는 곳에 넣어야지. 보세요. 드나드는 통로를 반반씩 갈라 일자표와 화살표로 구분했잖아요. 자세히 가르쳐준 중년 여인이 몸소 시범을 하듯 차단기를 열고 나간다. 표를 넣고 뽑아드는 동작이 팅팅 부른 것 같은 몸집치고는 제법 날렵하다. 그러고 보면 역군에는 화살표 천지다. 똑바로 서 있는가 하면 옆으로 뻗은 놈이 있다. 비스듬히 누운 놈도 많다. 정작 광화문을 찾아가기가 막연하다. 미리 전철 노선도를 챙기지 않은 불찰을 자책했으나 오늘은 어차피 맛보기 삼아 나선 길이니까 되는 대로 간들 대수랴 자위한다. 광화문도 애초에 겨냥한 곳이 아니다. 다급해서 입에 담았을 뿐이므로 광화문을 가자면 바꿔 타야 할 종로 3가를 지나치고도 앞불사 낙담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통과한 다음에야 알았으나 실패한 도중하차를 후회할 생각이 없다. 이를테면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는 판이다. 깜냥껏 여유를 부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무사람의 체온과 인내로 후텁지근한 잔의 공기로 미루어 천만에다. 가는 데까지 가다가 정 숨이 막힐 지경이면 후다닥 뛰어내려 지상으로 피난할 속셈으로서 갈 따름이다. 그 사이에
자기와 승객들의 거리랄까 형색 따위를 살피기로 한다. 아니거든 시선이 마주치는 걸 꺼려 시종 멍청이 앉아있다든가 눈을 감은 사람의 속내를 뜯어보기로 한다. 저러다가 또 타고 내릴 때는 순발력을 발휘하겠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느려터진 자기 행보에 딴지를 걸듯 밀치고 들치고 법석을 떠는 군중을 이미 보았다. 싫다. 함부로 덤부로 몸을 부딪는 게 싫고 그러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한 노릇인 양 시침이 때는 대중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속으로 고개를 젓는다. 그게 무섭다. 질주하는 일상에 무식할 정도로 길들지 않은 자신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저들과 함께 엉켜 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미리 지겹고 맥풀린다. 오랫동안 등 돌리고 산 누앙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무르고 꼽은 리허설 프로그램이 암만이었다. 도상 연습 아닌 실제 상황용 기획 표현은 포장마차에서 닭똥집을 저작하며 소주 마시기, 논팽이처럼 백화점에서 쇼핑카트를 밀며 마누라 뒤나 졸졸 따라다니기 등이 들어있다. 그짓도 어지간히 물리거들랑 통일호를 덜커덩덜커덩 타고 가다가 아무 한역에서나 무작정 내리기, 그러다가 산사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며 주승이 잠든 사이에 홀로 풍경소리 듣기 등등 요량이 많다. 그런데 첫날 첫 시도부터 일이 버그러지고 말았달까 지레 피곤하고 시들했다. 정총재는 미구에 지하철에서 튀어나온다. 답답하도록 폭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육신을 기대고 앞으로 쏟아질 듯 직립한 높은 계단을 이리저리 애돌아 허우허우 오른다. 깊은 굴속을 빠져나와서야 입안에 고인 텁텁한 침을 꿀꺽 삼킨다. 칵 뱉었으면 시원하련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목 안에 억지로 밀어넣고 코로는 더운 김을 후유 뿜는다. 거리가 갑작스레 낯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억지로 눈을 감는다. 완전한 이방인이 따로 없다는 실감이 몸과 마음을 짓눌러 주저앉고 싶다. 생활이 공공하여 할 수 없이 견뎌야 한다면 모를까 멀쩡한 정신으로는 못할 짓이라는 거부감이 앞선다. 위장도 유만부동이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는 자문자답이 허망하다. 하루 종일 바람같이 통과하는 특급 열차만 보내던 시골역에 내려 감상을 씹어볼까. 더러 읽은 글줄이다만 망고에 쓸데없는 자작극이다. 조용하다 못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고찰에 누워 풍경소리와 더불어 깊은 사색에 잠겨볼까. 절밥 이틀 만에 일개 마련인 소정이나 아귀처럼 머리에 달라붙는 잡념은 어쩌고 감상도 사색도 웅숭 깊이 해본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 꾸민 억지 춘향이다. 오늘은 또 어디로 발걸음을 하시려우? 부인이 심란한 안색으로 묻는다. 아니 살짝 비꼬는 투다. 점심 약속이 있잖아. 내일은 필드에 나가고. 점심 잡순 후에 말이에요. 글쎄, 정처 없는 발길이라더니 끝장났네.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시간 때우기가. 좀 좋아. 시간에 매여 살다가 시간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이 되었으니. 좋기도 하겠수.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쓰긴 써야겠어. 독서에 취미를 갖도록 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 안 하다 하려니까 잘 안 돼. 화제를 일으킨 책을 몇 권 사기는 샀다. 하지만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곧 피로를 느낀다. 방금 읽은 내용이 머리에 곧바로 들어오지 않아 이미 읽은 구절로 다시 눈을 되돌리기 일수다. 하다 보면 슬그머니 잠이 온다.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요? 진득하게 참고 재미를 들어야겠죠. 독석계나 한 사람의 말 들어군. 빈정대지 말아요. 내가 뭘 알까마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 새 기사가 모레 온댔나? 김 기사 말로는 글피나 돼야 한다더군요. 언젠가 부인이 귀띔한 대로 김 기사는 친상을 치르고 온 지 며칠 안 되어 그만두었다. 개인 택시를 몰아볼 심산이라고 했다. 먼저 있던 곳에서 처리할 게 남아있대요. 몸만 빠져나오면 될 텐데 뭐가 그리 더디노? 아무나 드리기로 하면 오늘이라도 썼죠. 워낙 사람이 참해서 그쪽도 잘 놓아주지 않는다나 보아요. 젊다고 했지? 서른 몇이라 하더라. 김 기사에 비하면 훨씬 젊대요. 정 총재가 당초에 꿈꾼 새잡이 적응 훈련에는 자가 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차제의 운전면허마저 따려다가 그만두었거늘 손수 운전의 불편이나 사고 염려보다는 남의 눈을 먼저 의식한 것이다. 물정의 어두운 혹자는 뒷좌석에 편안히 파묻혔다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약간의 노동을 할 따름 아니냐고 대범하게 보아 넘기기도 할 게다. 당신의 자유로움으로 되레 거추적거리는 것이 없어 얼마나 속 편하냐고 넘겨짚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말 다했다. 그러니는 그런 이들대로 살게 내버려 두거니와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정 총재가 굳이 전담기사를 태우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상대하는 인물들의 체면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혼자 거동했을 때 느끼는 수족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은 둘째치고 자기 때문에 상대방의 삶의 격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 엇비슷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정 총재는 최근 들어 익명의 두려움을 떨어내지 못한다. 이러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군중의 한 입자로 묻히면 큰일이라고 질급을 한다. 정 총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듯 싶다. 이름 석자로 존재를 확인받는 인사는 향용 그렇다. 석 달 열흘은 커녕 호사흘만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들먹이지 않으면 안달이 난다. 그런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 인종 중에서 특히 표가 난다. 여간에서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걷는 폼이 벌써 남다르다. 누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나 탐색하는 눈치를 얼굴에 나타내지 말자는 겸손이 역으로 긴장을 불러 표정이 빳빳한 편이다. 하물며 정 총재는 어쩌겠는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으므로 웬만하면 인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법하건만 별로다. 지하철의 불특정 다수는 어차피 서로 노는 동네가 달라 지지도에 하기로 한다. 오히려 악수를 청할까 무섭다. 맞닥뜨려 반갑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처진 마음이 좀 풀릴 만한 인사와는 여간에서 조우하지 못하고 기별을 주고받지 못했다. 그게 걸린다. 자신의 이름에 어느덧 먼지가 한꺼풀 덮였을까 걱정스럽다. 잊었으면 자신에서 일깨워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마음먹는다. 실컷 데리고 있다가 뒷말에서 안 됐지만 김 기사는 워낙 언행이 느려 눈치도 모자라고. 그만한 사람도 드물죠? 입이 무겁고 기사는 첫째 입이 무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올 친구는 어떨런지 젊어서 민첩하기는 하겠구먼. 김 기사 말고 나간다는 사람 또 있어요. 누구? 아줌마요. 그만 집에 들어앉겠다는데 속셈은 그게 아닌지도 모르죠? 다른 데로 갈지.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더욱 어렵다고 하던데요. 열흘 후에 나가요. 그 안에 딴 사람 구해야겠어요.
다들 나가는군. 나간다는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나도 한두 달 미국에 가 있을까 해. 그런 소리를 왜 인자하세요? 인자가 아니야. 진작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가서 말이나 타면서 머리 좀 식힐까 해. 말을 타요? 왜? 내가 승마 좋아하는 거 몰라서 묻나? 마침 애들 집 근방에 유명한 승마 클럽이 있겠다. 안승마쯤이지?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말은 영국이 그만이랍디다. 초원이 어찌나 널찍하고 좋은지 반했대요. 몽골은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히고. 이 사람 한대로군. 뭐가요? 내가 순전히 그 때문에만 가는 줄 알아? 미국이 어떤 곳이야? 우리나라 정세를 여기서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미국에 있어야 남의 눈에 안 띄게 손쓰기 쉽고 무슨 소식이 있어도 곧장 연락이 다 달려오기 쉽지. 하면 거기서 로비 같은 걸 할 셈이에요? 서울을 놔두고? 누가 듣겠다. 딱히 그렇다기보담도 일단 생각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닌가? 가능하면 어느 대학 연구소에 적을 둘까도 생각해. 제 충전이라는 거겠지. 나는요?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지. 내키지 않으면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견문을 넓히든지. 아직 포부가 커서 든든하네요. 계획이 그렇다 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정 총재는 그 뒤부터 바짝 준비를 서둘렀다. 무료한 나날을 망연히 보내느니 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꾸미는 편이 낫겠다고 다짐했든 어떻든 매우 바삐 움직였다. 아들에게 팩스를 띄우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등 스스로를 다그치는 기세다. 그런 어느 날이다. 혼자 집을 지키던 부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나예요. 잘 있지? 때가 되었나 봐. 이 집을 떠날 때가. 이 양반은 미국에 가 있겠대? 아니, 그건 아니고 공부도 할 겸 머리도 식힐 겸 가나 보는데. 전혀. 아직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해. 이 양반 처지가 처지인 것만큼 무척 야속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지. 이 양반도 제2의 인생을 서두르는 마당에 나는 어쩌겠어요? 나이 차가 얼만데? 맞아. 나라고 하루 이틀 생각한 일 아니잖아? 그래, 만나.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기로 하자고. 그건 말해 무엇해? 감회가 복잡하지. 언제? 금요일? 아, 그 카페 알만해요. 네그리에서 왼쪽 골목길로 가다 보면. 생각나. 그때 갔었지?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 누구와 전화를 하는 건지 도통 짐작하기 힘들다. 반말을 했다가 경어를 쓰다가 하는 바람에 더 가늠이 안 간다. 친정 식구일까? 친한 여자친구일까? 혹은 남자친구일까? 통화를 끝낸 부인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 점으로 미루어 그냥 건 전화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정 총재는 지금쯤 어느 지경을 헤매고 있을까?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 총재가 현직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복잡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누구나 은퇴 후 꿈꾸는 인생 제2막의 꿈도 매우 냉소적으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립니다.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니까요. 그나저나 정 총재 아내도 그를 떠나려 하는데 어쩌지요? 그러나 정 총재는 아직도 예전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